제발 2년만 타라는 데다 보고. 내 2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 꽃 피기 전에 바꿀 것 같은데. 꽃 피기 전. 와, 이게 엔진이 관리가 안 되는 엔진인가 보다. 저 엔진하고 미션이 뭐냐면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이 바디 X6가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고 저 이제 거래처 카센터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센터에 들어갔더니 AS는 안 되고 비용 부담 때문에 수리를 안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저보고 매입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매입을 했어요. 300만. 차는 따로 지금 경인차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상태도 안 봤어요. 묻다. 묻다 조건으로. 미쳤나 봐. X3도 못 고치고 있는데. 오케이. 한번 떠봐봐. 다 뜬 거야? 미션 먼저 내리고 차가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건 왜 뜯은 거야, 이거? 엔진을 내리는데. 한가할 때 만들어야 하겠는데. 만들 시간이 있을까? 오케이. 자, 조금만 더요. 오케이. 터보는 그래도 괜찮아. 터보 건졌어. 댐퍼 쓰레기. 이게 뭐야? 중고차를 사는 새로운 방법이야, 이게. X6 한번 타보려고 이렇게. 내가 다시 달리게 해줄게. 중요한 건 차량의 상태잖아. 차량의 외부 상태가 막 엄청 험한 거 아니야? 외부 상태도 안 보고서 지금 가져온 거라 차가 기대가 되네. 엔진 보니까 진짜 터지기 직전이었거든. 오늘 내일 했었단 말이지. 파이프도 터지려고 그러고 여기서 지금 필터 과정에서 오일도 많이 샜고 카바도 전체 갈아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잡아놨는데. 상부 체인은 AS로 한번 했었고. 차량 번호 무엇입니까? 총에 보면 나온다. 이제 와야지. 아, 번호는 아닙니다. 지금 오후. 차 상태도 몰라. 번호도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대한민국 내도 새끼인데. 아, 이거는 그래도 오래 주네. 와, 이 무슨. 이거. 이게. 이때가 본부 중에 최고인 것 같은데. 일단 아마 차가 오면. 저 뭐 경인차 온다. 그거 뭐 아주 쓰레기는 아닌데? 창문은 왜 다 열려 있어? 창문이 없는 게 아니지. 그래요, 설마. 6만 있네, 뒤에가. 뒤에가 6인데? 6 시리즈야? 오라이, 오라이. 우리 가게 마당에 이렇게 폐차들이 자꾸 져 있어. 창문은 일단 닫자. 사장님이 싫어하시는 이상한 튜닝들을 막 보이는. 그런 거 나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건 깨끗해. 와, 28만. 30만 이상은 돼야지, 그치? 그래야 어디 가서 좀 차 좀 좀 탄다고 하지. 근데 막상 가져오니까 답답하다. 잘한 거야. 몇 탄데? 상태가 안에는 PB로 닦고. 아주 쓰레기 상태는 아니야. 고치면 탈만할 것 같아. 미션만 안 망가져. 잘 고쳐놓으시고. 저희 저번에 어른께서 X6 노를 그걸 제가 헐값에 좀 까먹어야 되겠네. 헐값에?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휠이네. 맨날 헐값이야. 300이면 괜찮지 않아? 언제 우리 같은 업자들 뺏으러 가야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사면 골치가 아파요. 엔진이 어디까지 먹었느냐가 약간 포인트긴 한데 인젝터 잘 빠지고 하면. 인젝터 보니까 재생을 한 것 같아. 표시가 돼 있어. 뺐었던 흔적이 근데 있더라고. 잘 되면 잘 빠지는데 저번에도 보십시오. 그 아까 터보만 멀쩡해도 꿀매지. 꿀매. 꿀매는 뭡니까? 꿀 같은 매물. 아, 꿀매. 자, 이제 이 차는 엔진을 이제 먼저 수리하고 차가 들어와서 올려야 되니까 분해를 지금 먼저 시작할 거예요. 엔진 수리 후딱 하고 후딱 될까? 분해를 먼저 해봅시다.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내년에 탈지도 몰라. 지금 안 하면. 안 움직이네? 옛날엔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사기통인 줄 알았지?
been, yeah. Searching for holy flames, a sign to light up the way. Can you help me now? Can you help me out? 부러져 버리네. 어차피 못 써. 여기도 샜네. 매니폴드 바꿔야겠는데. 세면 수리도 안 돼. 오일 관리가 잘 안 됐나 봐. 오일 때가 많아. 이건 다 박살 난 거고 지금 체인 끊어지면서 여기도 박살 났고. 여기서 오일이 다 샜어. 발전기는 30만 탔으면 바꾸고 타야겠지? 다 배기 쪽이네. 배기 쪽. 에드가스 캐슨 이미 뭐 풀을 때 토크가 다 받아 있었기 때문에 새거나 하진 않았을 거고. 야, 이 세차 때부터 한 번도 안 뺀 거야. 뽕이 되게 길구나. 소리나. 그래. 세웁시다. 어우 씨. 안 된다. 상부 체인 텐셔너 스프링. 메탈 가루 같은 건 없고.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진 않아. 다 뜯었네 이제. 부품만 정리하면 되겠네. 올려보자고. GPF는 막힘도를 한번 검사해 봐야 되니까. 스타트. 무난하네. 14 정도 나오면. 네, 14 정도. 짜자잔. 그냥 내린 김에 GPF는 이렇게 재생을 해주고 인젝터도 점검해보고 재생까지. 밑에 그 텐셔너, 와펌프 스프로켓, 캠샤프트 스프로켓, 체인 텐셔너 맞지? 와펌프는 안에 들어갈 오링 바꿔놨습니다. 키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방용 차원에서 오링을 같이. 오늘 작업 선수는 과장님. 오케이. 흡기밸브 두 개, 제가 신품을 준비를 해놨고, 펜팔로도 일단 네 개로 신품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 원래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 오니까 다 끝나있네. 이건 내가 칠했어. 그래도 내가 한 건 하나 있어. 이거 다 만들어서 여행 가야겠는데? 트레일러를 매달고 오토바이 싣고 그런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자리 아예 고질병인가 봐. 리콜도 없고. 이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그래,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안 움직였잖아, 이것도. 제발 2년만 타라는 데다 보고. 내 2년 못 탈 것 같아서 그래? 꽃 피기 전에 바꿀 것 같아. 꽃 피기 전에. 오일이 상태가 약간 탄내도 살짝 나요. 오, 아예 안 좋네요 일단. 오일 싹 좋아. 가루가 나오지 않겠지? 이래서 내 쪽으로 오 잠깐 쑥 가루가 나오죠. 어 여기 아 요거 지금 일단 디스크 칩 같은 게 나오는데 일단 요래가지고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미션을 바꾸고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와 이거 어드테이션 달리는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에? 묻다! 잔잔한 부품 몇 가지만 없어가지고 일단 시동 걸어보고 미션 오일 2차 레벨링 하고 시동을 걸고 해봐야죠. 뭐 지금 이제 쿨러까지 다 교환해놨고 이 쿨러가 지금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아마 운행에도 뭔가 이 매연이 많이 나온다거나 출력이 부족하거나 이상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발전기는 이제 오래 타려고 제가 새 걸로 바꿔요. 맨날 오래 탄대.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아 진짜 오래 타려고. 다음에는 컴프레셔까지 새 걸로 바꿔주셔야지. 아 돈 아까워서 오래 타시지 않을까 싶어. 이번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진공 잡고. 리스타는 어디지? 리스타 아 여기 있다 있다. 오일 한번 빨리 어떻게 바꾸실 거잖아요. 그럴까? 한번 갈 생각하고 다음에 넣어야겠다. 다음에 넣는 게 나을 것 아까워. 아까워. 이걸 한번 갈까요? 꿀. 오 꿀. 꿀 깐다 그래놓고 막 플러싱 넣어버려 그런 거 아니지? 엔진 다 만들어놓고 이거 끌고 단풍놀이 가야 되는데 오늘 끝나면 오늘 가야겠다. 하다 미션 퍼지면 잘하고 하다 미션 퍼지면 견인차 타고 돌아오는 거지 뭐. 애증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 차 주머니 직접? 내가? 네. 그래 볼까? 자 이거 으쭈쭈쭈쭈 엔진소리 굉장히 조용하네. 딱 전형적인 그 N07 상태 좋은 엔진 소리야. 아, 힘 있는 소리. 나도 이제 SUV가 한 대 생긴 거야? 원래 X5 스타일. 아 그러네. 있어도 있는지 몰라. 내 밑에 있는 지인들은 와 너희 사람 7차 부장갑다 맨날 사고 팔고 차가 몇 대고 그래가지고 차 10대 부자가 아닌데. 초반은 빌스테인 제품. 와 센데? 수명이 됐으니까 하체도 전부 다 같이 교환을 하려고 해요. 지금 보통 텐션 스트럿이 많이 망가지고 이 부싱이 여기가 잘 망가져요.
그리고 볼 조인트도 잘 나가기 때문에 이거 뭐 부식만 교환하는 건 의미 없고 이런 경우라면 볼 조인트 때문에라도 어셈블리 형태로 교환하는 게 사실 맞다고 봐야 돼요. 저희는 이제 리델리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리델리 립감비. 아니 근데 미션하고는 멀쩡하겠지? 이렇게 다 해놨는데 지난번처럼 미션이 이상하고 미션 또 수리해놓고 나니까 TC가 이상하고 막 그러진 않겠지? 분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차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상태도 전혀 모르고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를 진행한 건데 미션하고 TC만 문제 없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봐, 이 바디들이 조금 오래되면 이 스펀지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여기. 더 오래돼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스펀지 자체가 없으니까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이 스펀지를 끼지 않고 조립하는 사례들이 생겨요. 그 웨딩카 만들 때. 이거 아예 안 들어있냐? 여기도 없어. 그때도 보면 이게 아예 없었잖아요. 딴 데서 교환을 한 건데 아예 모르고 그냥 조립을 안 하는 거죠. 위에 게 이게 이렇게 돼서 닿아야 되는데 얘가 없으면 이 소리가 막 도닥도닥도닥도닥도닥 하는 소리가 나요. 요거 확인해서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운전석이야. 아 조수석이야. 조수석. 운전석이에요. 운전석이야. 조수석. 아 영어를 못 읽어요 제가. 영어로 써놨어? 네. 누가 썼는데? 제가 썼어요. 아, 개그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얘 터졌네, 이거는. 마운트도 이미 여기 터졌네, 고무가. 터져 있어요. 이거 뭐야? 다 박아놨네? 이거 센터에서 빼가 온 건데? 에이 다 죽었네. 이 아까는? 그러면 뭐야? 여기도 망가졌다는 거 아니야? 이런 노트가 보통 같이 오거든요. 이런 노트가. 사이즈만 맞으면 여기 맞네요. 어, 오. 다 분해되어 와가지고 박아놨는 줄 몰랐어. 이게 공차 체결이에요. 이게 공차 체결. 근데 원래는 하체를 조립하고 볼트를 조이기 전에 4주식 리프트에 올려서 차고를 원위치를 해놓고서 조여주는 게 맞는데 4주식 리프트가 비어있지 않거나 저희처럼 아예 사주가 없거나 할 때는 간이로 해서 차고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조이는 거니까 하체 볼트 조일 때마다 이 공차 체결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차 체결을 이런 식으로 해요. 최근에 나온 것처럼 공차 체결을 하다 보면 사실 한 대만 갖고 매장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상적인 주행의 높이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볼트를 조이는 거예요. 공차 체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이 하체 부싱이 평상시 주행하는 위치에서 조임을 받고 있어야 하체 부싱의 수명도 길고 부싱의 힘으로 인해서 어떤 차량의 운행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 실제로 정밀한 공차 체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사주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현장에서는 토크렌치를 안 쓰고 토크 스틱을 대신 쓰는 이유도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매장은 빨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센터에 들어가도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쓰지 않아요.
일단은 뭐 엔진 쪽에 수리는 다 했어도 고압 펌프나 뭐 연료 라인 쪽에 고장이 나는 거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기름 많이 넣어놓고 뭐 연료 첨가제 정도 넣어주고 뭐 연료 1타 자주 갈고 그게 다라고 봐요. 연료 1타 자주 갈라고 하니까 거기 댓글이 지금도 달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갈지 마 그냥 아니면 갈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갈라니까 갈고 기름 자주 넣어주고 경유차는 그게 다야 솔직히. 그리고 여기다 휘발유 넣지 말고 특히 지금처럼 온도가 떨어진 계절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한여름에 기름을 적게 채워놓고 다니면 연료의 온도가 올라간다니까. 제가 영상 하나 이렇게 잠깐 띄워드릴 건데 온도가 올라가면 연료의 윤활성이 떨어지고 윤활성이 떨어지면 기스가 나요. 기스 고압 펌프에 윤활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발 기름 좀 많이 채워놓으세요. 얘가 윤활유야. 얘가 말 좀 들으라고. 내가 연료를 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펌프 고장나는 게 훨씬 이득이야. 기름 많이 들어가네. 12개월 할부로 오다 여기 있는데 이 정도면 돈 없어서 이 차 못 타겠다. 갑시다. 114,000원. 완전히 다 작업이 마무리된 건 아닌데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면서 BM 타는 공돌이 거기서 수리를 해서 라이트도 복원을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크랙이 좀 있었었거든요. 커버를 바꾸면서 수리가 완료가 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수리했던 X5랑 동일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뒤에 스타일이 이렇게 해치백 스타일로 떨어지는 거 그게 좀 다를 뿐이에요. 단점이 뭐냐면 천장고가 좀 낮은데 저는 안 불편해요 솔직히. 트렁크가 위아래로 열리는 X5랑 다르게 이렇게 전동식 트렁크가 이게 통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짐 실는 공간이 조금 X5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그게 조금 좀 단점인데 예쁘니까. 엔진이 다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입을 해서 수리한 이유는 X5, X6 둘 다 좋아하는데 X5는 약간 뒤에가 뚱땡이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X6를 좋아해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 이런 거 이런 거 보기 싫어서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고 휠! 휠이 개판이야. 이게 다 까져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거를 다 박리를 하고 색깔을 G색 계열로 칠을 할까? 뭐 하여튼 휠은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도 많이 달아가지고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도 다 어셈블리로 교환을 했어요. 자 이제 한번 저랑 시운전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주행거리는 28만 키로 30만이 거의 다 됐어요. 뭐 카센터 한다고 하면 30만원 기본으로 갖고 가야지. 갑시다. 이 실내 부분이 좀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실내 클리닝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나온 이바디까지는 이렇게 키가 생겨 있고 키를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돌리는 방식에서 지금 키리스 방식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였죠. 이렇게 누르면 자 키 온 자 우렁찬 엔진 소리 요 F바디가 나올 때에 그 온보드가 들어가 있고 온보드는 신형인데 화면이 좀 작아. 그리고 여기를 터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손을 계속 댔었는지 자국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안드로이드로 어떻게 바꿀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렁크 버튼을 여기서 많이 눌렀나 봐. 그래서 트렁크 버튼이 다 까졌어. 이것도 버튼을 한번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일단 진동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진동계를 이용해서 진동계 앱을 깔고 불편한 차랑 불편하지 않은 차를 계속 진동계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0.06 정도면 차주가 느끼기에 별로 불편함이 없는 정도. 그리고 얘는 사물함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짜자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자 갑시다 한번. 1단에서 2단 변속 갈 때 약간 한 템포 느려요. 근데 불편하진 않고 정상 범주다 그 정도. 지난번 영상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F바디보다 E바디가 더 탱크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탱크 같은 느낌. 전자장비들은 신형보다는 확실히 적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기형 모델은 ZF 8단 미션이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오토 미션이 ZF 8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연비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차량이에요. 요건 이제 제가 주행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연비를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세워놓은 지가 오래돼서 지난번처럼 쪽팔리게, 연비가 좋아 했는데 막 6점 몇 킬로 막 그러면 쪽팔리잖아. 리셋하고 주행하면서 한번 그건 테스트 해볼게요. 보통 한 10, 2, 3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 쪽에를 전체 다 교환을 했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그런 거는 신차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차주에 아직 그 흔적들이 좀 남아있어요. 길에서 갑자기 퍼진 차라 마스크랑 막 그런 것들이 남아있긴 한데, 나중에 다 정리하고 새 차를 한번 해야죠. 광택 내고. 저쪽에 문콕도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도 고민이에요. 도색을 할지 말지. 제가 타고 다닌 차의 10번째 차량이에요. 10번째. 총 10대가 있는데 못 굴러다닌 차가 한 4대 정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못 굴러가는 차가 이제 굴러가는 차로 바뀐 모델이죠. 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왜 씌우는 거야? 난 이런 거 싫어. 그리고 얘네 핸들이 약간 굵직해. 손에 딱 파지되는 이 느낌이 좋아.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핸드폰 이런 케이스 그런 거 잘 안 씌우는 이유가, 깨끗할 때 케이스를 씌워서 지저분하게 쓰고 케이스를 벗겨서 깨끗하게 팔거든. 그래서 나는 새 거를 사면 케이스를 안 씌우고 있어. 그리고 실컷 쓰다가 지저분해지면 그때 케이스를 씌워서 다시 새 것 같은 느낌으로. 아무튼 이것도 나는 핸들 씌우는 거 싫어해. 가속도 30D가 이 40D, 50D처럼 막 힘이 엄청나게 파워풀하진 않지만, 실제로 일상 영역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항상 40D나 50D가 출력이 확실히 높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30D예요. 왜냐하면 망가지면 피곤하거든. 터보가 두 개냐 세 개냐, 뭐 지금 G-Body는 터보가 네 개까지도 달리는데, 터보가 많이 달리면 당연히 고장나는 것도 많고, 무조건 엔진 탈거 후 수리가 되기 때문에 작업비도 비싸, 작업 시간도 길어. 별로 선호하지 않고 요 정도 딱 30D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터보 렉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30D는. 사실 이게 다 수리하고 나면 중고차를 그냥 사오는 가격만큼 들어가요. 근데 대신에 그 차는 제가 원하는 대로의 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해서 타는 게 저는 오히려 제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엔진 쪽에는 가이드실 다 바꾸고, 밸브 문제 있었던 것도 바꾸고, 타이밍 체인 신품으로 다 꼈고, 터보는 이거 확인해서 전혀 없는 걸 확인해서 조립했고요. 뭐 각종 오일이 살만한 실 종류는 전부 다 교환을 했고, 댐퍼뿌리 뭐 해서 수거품류 다 교환하고, 후키 미니폴드도 새 걸로 교환하고. 이 정도면 당분간 차를 타면서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든다. 좋지 않아 이거? 잘했지. 와, 차 살 때마다 혼내고. 이건 되나? 오, 패들도 잘 작동되고. 수리비 얼마나 하는지 물어봐야 돼. 그냥 다 바꿔 그랬거든. 후일을 생각 안 하고 한 천만 원 나왔겠는데. 와, 이거 타고 놀러 가야겠는데. 놀러 가고 할 때 뒤에 짐 실을 공간이 있으니까 아주 괜찮은 차 중에 하나예요. 사실 여기 이제 이 차를 사고 이제 다음에 사야 될 게 캠핑 트레일러를 사야 되거든. 캠핑 트레일러 얼마 나올까? 그건 어디 퍼진 거 없나? 수리하면 좋은데. 일단 핸들이 약간 돌아가서 얼라이먼트는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배터리가 경고등이 좀 뜨고 있으니까 배터리는 다시 교환을 하고 새 걸로. 배터리가 AGM이 들어가야 되는 스펙인데 AGM을 안 넣고 일반 배터리를 넣더라고요. 일반 딘 배터리를 넣어서 가격이 싼데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저 스텝이 마음에 안 들어. 문짝 밑에 이거 올해 안에 못 탈 줄 알았는데 올해 안에 타게 되네. 눈 올 때 타야지, 눈 올 때, 겨울에. 4륜이니까. 아우디도 4륜이구나. 자, 이제 다음 편에서는 아마 휠 복원을 하지 않을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제가 계속 이 차를 한 대를 연속적으로 막 고치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수리를 하는 거라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몰라요. 이 영상 이후에. 휠 복원 업체 혹시 뭐 자신 있으신 분 댓글 한번 주세요. 자, 바로 달려갈게요. 바로 달려가서 이 차 복원하고 영상도 같이 찍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편짜리나 나왔을까? 세 편 나왔을까? 여러 편의 영상들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촬영을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굿나잇. 밤에 업로드 되니까. 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작업했던 X6 번호판, 이따 사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번호판이 너무 올드하고, 차도 오래되는데 번호판도 올드하면 되게 오래된 차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입고 당시에 번호판을 바꿨지 못했던 이유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차가 직접 와야지 번호판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봉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전을 하면서 번호판을 못 바꿨고 지금 와서 이제 번호판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죠.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뭘 고르지? 아, 터치요. 수수료가 취득록세? 취득세? 15,000원 발생되고 번호판 제작소에 가서 번호판 제작을 의뢰해야 돼요. 여기서 교체. 오래된 번호판은 떼고 새 번호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떨지 말라고 양면 테이프 붙여놓은 건데. 아, 그게 그냥 밀어서 끼우는 방식이구나. 감사합니다.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이 오래돼서 낡았던 난바판까지 신형으로 아예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젊어 보이긴 한데 젊어 보이려면 이 크롬이 좀 없어졌으면 해서 제가 블랙 그릴을 준비했어요. 짜자잔. 물론 이게 알리발이고 정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블랙 그릴을 장착을 하고 오우 확실히 좀 남성미가 있어 보인다. 그치? 이거 뭐 장착하고 오늘은 떨어져 있던 요 XSX 넷대로 얘도 오늘 장착을 할 거예요. 붙일 거고 트렁크 스위치 다 벗겨져 있었잖아요. 걔도 오늘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요로 먼저 요놈 먼저 교환을 하자고요. 야, 근데 이게 살이 얘 두꺼운데 얘가 얇은 거다. 맞기는 하는 거지? 알리 없으면 내 시립차 못 타지. 그치? 아, 이거 잘 안 들어가네. 어, 여기가 잘 안 맞아. 아이씨, 알리산. 아, 이거 너무 안 맞는다. 아이씨, 이거 안 끼고 낄까 그냥? 이것도 안 맞는 거 아니야? 아씨, 알리 진짜. 와, 야, 핏이 위치가 너무 안 맞는데. 오! 야, 이거 못 쓰겠다. 정품 써야겠다. 이 영상은 알리산의 폐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리 쓰지 마세요, 알리. 이렇게 잘 맞는 게, 씨. 작네? 이거 왜 이렇게 크지? 뭐야? 차 거꾸로 되시면 히팅만 떼드릴게요. 소극적인 X6로 바꾸는 거지, 뭐. 여기에 원래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이 접착력이 전혀 없어. 못 써? 아, 정품 써야 돼. 이래서 좀 안 어울리는데. 약간 좀 뭐 좀 부족해.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는 사람도 됐어. X6라는 것만 알면 돼. 우리 트렁크 버튼 처음부터 진짜 신경 쓰였잖아. 키 오늘 해보면 요거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바디들 보면 요거를 뽑아놓고 그만 띵띵거려 줄래? 우와, 많이 잘 들어. 자, 이렇게 생긴 버튼. 와우, 와, 이제 새 거 같지? 휠캡도 준비했어, 휠캡. 얘가 내려가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정품 쓸래요. 일단은 이걸로 한번 교환을 한번 해보고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자. 아이고, 나이가 들면 힘 없어지는 거는 사람이나 쇼바나 똑같아. 케이블타이 오시면 돼. 케이블타이? 아이고, 아이고. 와, 어디가 떨어지는 거?
어디 어디 저기가 오늘 오늘 미션 배선은 뭐가 딱 걸린 것 같은데 복사를 고피해서 어 복사를 고피했네. 아 맞다 이거 씨 흙바지 한번 떼야 된다 참. 흙바지야? 연장을 하나 떨어뜨렸어 집에서. 아. 모든 소모품을 다 교환을 해야지 이 차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문콕이 심하게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수리를 완료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신경 안 쓰고 탈 수 있는 상태로 복원을 하는 게 이 작업의 종착점이에요. 어이구. 비트렁크도 아니고 씨. 뭐 갑자기 오늘 날라가 보겠네. 아 됐어 됐어. 여기 들켜졌었어. 아, 들켜졌어. 어. 다시 한번. 어 씨. 그거는 이렇게 열어야지. 손님 차에는 알리꺼 안 쓰거든. 항상 궁금한 거야. 이 알리에서 파는 제품들이 정말 괜찮을까? 너무 싸니까. 그래서 내 차에는 항상 껴보는데 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니다. 아니 가끔 가다 보면 알리께 쓸만한 것들이 있긴 하거든. 가끔 3000km 정도 타긴 했는데 왜 빨리 교환하냐면 지난번에 이제 엔진의 고장으로 해서 엔진을 수리하면서 안에 이물질도 들어갔을 거고 오일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세척을 해도 남아있는 잔량의 오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빨리 교환하려고 마음먹고 탄 거예요. 하부에 오일이 새거나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빠른 작업을 위해서 섹션을 할 거예요. 섹션. 섹션. 아우디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석션과 드레인이 오일의 양이 비슷해요. 근데 석션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열이 좀 받아 있어야지 가능한 작업인데 석션으로 하면 단점이 차 밑에를 못 보는 게 단점이긴 하죠. 차량이 확실한 차들은 석션으로 해도 되고 차량 점검을 해야 된다면 석션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오일 양은 동일하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오일을 타 오링들은 항상 다 갈아줘야 돼요, 다. 디스크 빼는 거야? 이야, 씨. 그, 연마한 거야? 디스크를, 와, 씨, 이렇게 연마했다. 이거를 이렇게 연마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디스크 연마해서 쓰지 마세요, 디스크. 진짜. 연마하면 열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새까만해, 열 먹어서. 오일이나 바라야지. 이 오링은 항상 찝힐 수 있으니까 오일을 발라줘야 돼, 여기. 자, 오일을 다 끼고. 새 거. 항상 필터는 새 거가 진리지. 돈도 안 받고 광고해 주네. 받으실 때가 된거야. 뷰리트랑. 뷰리트 진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광고? 야, 이거 지금 1000박스. 1000박스 사놨어 1000박스. 준환이가 임팩트란 거지? 아니야. 아니 꼭 내가 말만 하려고 하면 임팩트를 하길래. 아니 항상 그러더라고. 내가 말만 하면 임팩트를 하고 말을 멈추면 임팩을 멈추고. 예전에 있었지. 죄송해요 사장님. 세훈아 잘 지내니? 영상 편지를 띄우고 있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만 넣어야 되네. 섹션으로 또 빨 뻔했네. 자, 엔진 오일은 정차한 상태에서 깨끗이 닦고 다시 넣고 뽑아서 제일 낮은 지역으로 3분의 1 지점 정도 찍히는데 로우와 풀 사이에 조금 더 넣어야 돼요. 0.5 정도. 가끔 엔진을 열어보면 엔진 안에 이런 게 나와. 이런 거. 이거랑 요거 뚜껑 요거 나올 때 있어. 그래서 항상 요거 제거하고 오일 넣어야 돼.
거. 냉각수. 물 좀 부족하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엔진 작업을 하고 나면 처음에 에어블리딩을 아무리 잘해도 완벽하게 안 되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물을 한번 보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살짝 부족하니까. 많은 작업을 하고 나면 한번 좀 운행을 하시고 나서 점검을 한번 해야 돼요. 어디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항상 100% 완벽할 수 없거든요. 이 프레스톤 어쉐익은 이 쓸데없는 그 알코올 냄새, 막 술 냄새 나잖아요. 어쉐익 쏘면. 이게 냄새가 굉장히 안 나는 어쉐익이니까. 근데 좀 비싸요. 비싸니까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넣어야지. 아, 진짜 향긋하다, 냄새. 여기까지 나네. 아, 나? 네. 향긋해. 이 알코올 냄새가 없어. 100%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향긋하네. 진짜 많이 들어가네. 좀씩 새는 것 같더라고. 민준아, 요 밑에 내가 연장을 하나 떨어뜨린 게 있거든? 아, 네. 얼마 전에? 아, 분명히 여기로 떨어져 있는데, 씨. 오! 거기 있었어? 난 놀라운 게 이게 키가 맞다는 게 놀라워. 난 이러고 지금 이 높이가 이 높이 아니야. 난 여기서부터 흘러내리잖아. 여기서부터 흘러서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이 노즐 어떻게 하지? 됐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이트 워셔를 죽였어. 아니, 라이트 워셔 사실상 필요도 없는데 이게 고치려고 보면 이 라이트 워셔 노즐을 다 바꿔야 되거든, 양쪽 다. 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수리를 한 거예요. 원래 FM대로 하려면 다 갈아야 되는데 그럼 너무 비용이 많아. 자막으로 이렇게 써줘. 자, 조일 때 토크 스틱 타다다 토크 스틱 타다다 그런 효과가 들어가면 좋겠어. 오케이. 저 맨날 타이어 조이는 것만 보면 토크렌치 안 썸. 여기는 문콕이 없나? 자잘하게 되게 많은데 이게 보이지 않아. 이런 거는 광택으로 마지막에 좀 잡고. 이거 진짜 눈에 거슬리거든, 나는. 이거 뭐야? 뭐 장판 깔았어? 도장을 저기 터진 데만 한번 해주고 진짜 새 차를 만들어야겠다. 다 돼가고 있어. 상품성 향상. X5나 X6는 외기 공기가 들어올 때 쓰는 필터가 있고 내부 공기 순환용 필터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서 안 가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도장하고 스텝 보면 끝나겠지? 끝나야 될 텐데 뭐야. 뭔가 또 사건이 터질 것 같아? 아니야. 이러면 유튜브 각이 안 나오잖아. 근데 아니 더럽긴 해. 이게 외기 공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필터에 걸러지고 내기 공기 순환 때 쓰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들어오지진 않거든 이게. 여기에 낙엽 같은 거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낙엽 있으면 앞에가 찢어진 거지. 보통 전면에 있는 외기 필터를 두 번이나 세 번쯤 교체할 때 이거 한 번씩 교체하면 되니까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에 2차 외기 필터 교체할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 네. 그걸 못 봤네. 우와. 선물이야. 이거 쓰려면 X5를 한 대 사야 돼. X5를 한 대 사야 돼요? 아쉽지만 저는 못 쓰겠네요. 저 차에 쓰자고, 저 뒤에. 40D. 오, 다 됐네. 아, 이제 다 끝나간다. 그러면 마지막에 광택 내야지. 그러고 팔아? 휠 바꿔야 되니까, 휠. 우와! 이게 다 실릴까? 하남의 찬차모터스 가서 요 휠로 바꿔 낄 거예요. 떨릴 수밖에 없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
자, 일단은 싫어. 딱 질색이야. 그래서 이참에 이거 제일 많이 탄 게 우리 아들이 타고 있어. 고3인데 지금 면허증 따가지고 맨날 이 차 빌려 타고 있는데. 백미러도 여기 기스가 있네.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얘기했겠지 그랬으면. X5, X3 그 사륜구동 SUV를 사고 싶어가지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X3 20D, X6 30D, X5 40D 그 세대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굴러다니는 놈은 얘밖에 없네. X3 20D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빠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 차 고치러 매장을 하나 새로 내야 되나? 전용 매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자.